납작한 몸매에 독특한 생김새로 이름마저 서럽게 느껴지는 생선 서대. 우리 수영이랑 라면 저기에서 그냥 흔히 잡히는 생선이었고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부터 먹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온몸 가득 품고 있는 특유의 감칠맛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녀석. 살이 이제 올라요. 지금 한철 맛있는데 가을 치. 사계절 중에서도 찬바람이 이는 초가을까지가 최고의 맛을 자랑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었던 우리 바다의 팔색초. 맛이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면서 다시 또다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어요. 연우 생선과는 달리 부드럽고 담백한 속살이 살아있어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그 맛. 서대를 만나봅니다. 여수 앞바다를 축소해놓은 듯 다양한 수산물로 즐비해 있는 여수 어시장.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여수를 대표하는 생선 서대가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예년보다 양이 그리 많지 않아 어민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서대가 없네. 없어요. 많이는 안 나와. 쪼까짝뿐이 안 나와. 예? 이거는 참서대. 이거는 용서대. 이거는 가죽발이. 그래, 서대가 다 이름이 틀려. 다.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종류와 이름이 다양한 서대. 특히 박대와도 닮아 지역에 따라서는 박대를 서대로, 또 서대를 박대로 부르기도 하죠. 이제 생김새 구분하는 것은 그 눈이나 입의 위치, 그리고 이제 몸에 그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대 같은 경우 세 줄이 있는 반면에 개소대는 이렇게 두 줄이 있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여수 앞바다에 풍부한 수산물로 가득한 교동시장. 이곳 좌판을 호령하는 녀석은 다름 아닌 서대. 특히 봄과 초가을에 나는 서대를 최고로 치고 있어 이 계절의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먹으려고요. 어떻게 드실 거예요? 찜을 해 먹으려고요. 맛있어요. 날것은 물론 말린 서대도 인기가 대단해 우리나라는 요즘 중국, 인도산 서대까지 모두 수입하고 있죠. 건조가 마른 거는 찜용이고요. 좀 단 거는 부위용. 이거는 이제 구워 먹기 딱 단 건이 좋고요. 이거는 좀 더 마른 거는 찜용이, 찜이나 조리. 서대 일본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여수 사람들은 회부터 구이, 조림, 찜, 매운탕까지 색다른 방법으로 서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맨날 1년 8달 다 먹어도 맛있고 제일 맛있는 거는 이제 여기 구이 오고 매운탕 오고 해 오고 그러면 제일로 최고예요, 여수는. 서대가 제일 맛있어. 비린내도 안 나고. 비린맛도 없고 담백해요, 진짜. 서대는 간을 안 해도 길이 간이 다 배가지고 맛있다고, 비린내도 안 나고. 여수 사람들의 서대 사랑은 끝이 없는데요. 특히 예부터 제사상, 잔치상이나 특별한 상차림에 서대를 올릴 정도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아이고, 맛있겠네. 네. 최고 맛있어. 그만큼 서대는 여수 사람들에겐 최고의 음식이죠. Very good. 구워서 먹어도 되고 쪄서 먹어도 되고 쪼려 먹어도 되고 회로 먹어도 되고 최고야. 버릴 게 없어.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너무 맛있어. 청정 여수 앞바다에서 서대의 모습이 보일 때쯤이면 서해 황금어장,
영광 칠산 바다 어부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대철이죠. 많이 나오고 한 2km 되는데요. 한 20분 나가요.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인 군산, 영광, 여수와 같이 수심 70m 이내에 모래가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 서대. 그 서대나 박대의 그 서식지는 바닥이 갯벌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도 바닥이 갯벌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 요거는 지역에서 많이 자라죠. 서대는 예전 칠산 어장에서 조기에 못지않은 유명세를 떨쳤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귀한 녀석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마을에서 서대잡이를 하는 이는 오직 박종구 선장님 뿐이죠. 그러죠. 전날 타는 거예요. 하루 나와서는 놓고는 못 잡죠. 다음 드물 때 들어야 고기가 걸리거든요. 이제 전날 미리 놓죠. 그러나 물보러 나오죠. 서대는 원체 갯바닥을 누비고 사는지라 바다 밑에서 주로 갯지렁이나 새우 등을 즐겨 먹습니다. 여기 집게를 먹고 살아, 서대는요. 서대는. 아. 여기 집게요. 집게요? 최고 좋아하는. 서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요, 밥. 며칠 전 바다에 널어놨던 그물들을 확인해보는 박종구 선장님. 깨끗하지 않고 온갖 이물질이 묻어있는 그물은 서대를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걷어올려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시 바다에 널어둡니다. 이건 저 이틀 전에 미리 나서 가시도 많이 걸리고 곱도 차고 잘 고개 잘 안 걸려요. 그러면 다시 손질해야 다시 넣어야 돼요. 몇 시간을 빈 그물만 바라본 끝에 제법 씨알도 굳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서대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납작하고 독특한 생김새가 흡사 소의 혀와 비슷하게 생겨 서러라고도 불리는 서대. 정약 전에 자산 어보에서는 서대를 몸이 좁으면서 맛이 매우 진하다라고 소개하죠. 사계절 다 좋은데 5월, 6월이 최절로 맛있다고 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보리 누름 서대. 예, 보리 익을 때. 옛날에는 보리 누름이라고 했는데 보리 익을 때. 아, 제일 맛이 좋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더라고요. 감칠맛이 그렇게 풍부한 생선은 아니고요. 살을 조직감도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대 같은 거는 회무침으로 먹죠. 양념밥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구워도 그렇게 살 맛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려서 감칠맛을 좀 더 끌어올려서 구워서 쪄서 이렇게 먹습니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담백한 속살 덕에 찜, 구이, 회, 탕 어느 요리로 해먹어도 맛이 좋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별미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그 결과 제사상, 잔치상까지 점령했습니다. 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가식부가 좀 많습니다. 다른 어류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단백질 함량이 좀 높고 그다음에 지방질 함량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껍질 같은 경우는 또 북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콜라겐 성분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또 들어 있다고 합니다. 5, 6월이 제철인 서대는
실상 맛을 보면 전어와 함께 가을철 별미로 꼽힐 만큼 맛이 깊고 풍부합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속살에 누구나 혀두르는 그 맛. 먹어보지 못한 이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최고의 맛입니다. 이것이 영광사대입니다. 최고 맛있는 사대예요. 요새. 풍성하진 않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무트로 돌아오는 박종구 선장님. 돌아오자마자 촘촘한 비닐을 벗기고 회로 써는데요. 지금 엄청 맛있을 때죠. 특히 하루만 지나도 내장이 급속도로 상해 싱싱한 녀석이 아니면 회로 먹기 힘든 생선인 서대. 그만큼 신선도가 중요해 서대회는 청정해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데요. 옛말에 갯벌을 누비며 살아가는 서대를 두고 엎드려 있던 갯벌까지 달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과연 그 맛이 어떤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맛이요. 지금 제철 생선이라 맛이 쫄깃쫄깃하면서도 참 감칠맛 나요. 아, 맛있겠다. 쫄깃한 서대회와 함께 얼큰한 서대 매운탕까지 이금자 씨의 정성스러운 서대 밥상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이리로 고생하셨어. 자, 해랑 드셔봐. 아따, 간이 딱 맞고 맛있어. 담백하면서 씹히는 식감이 있어 회로 즐기기 안성맞춤인 서대. 맛이 참 좋네요. 왜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안 잡고 딴 데 갖다 먹거나 사다 먹으면은 싱싱한 맛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직접 잡은 것이라 진짜 맛있네요. 거기에 꾸덕꾸덕 햇빛에 말린 서대를 노릇하게 구우면 고소한 맛이 배가 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도둑으로 변신합니다. 서대는 튀는 게 맛있죠. 생선은 꾸덕꾸덕하게 말리는 과정에서 보통 생선의 표피에 붙어있는 비린내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생선살이 그 단백질이 쪼개지면서 아미노산,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감칠맛이 아주 커지죠. 조직감도 좀 단단해지고요. 씹는 맛도 생기죠. 서대는 가자미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고 또 지방이나 당질 함량도 적어 담백함이 입안 가득 맴도는 생선인데요. 그래서인지 옛날 임금님 수라상까지 올라 진한 바다의 맛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여수 지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게 회무침이지 않습니까? 그 종은 주로 이제 참서대나 개서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산 지방 같은 경우는 주로 말려가지고 구이를 또 많이 해 먹습니다. 여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즐겨 먹는 서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서대 회무침. 특히 입안에서 퍼지는 향과 목넘김의 맛이 좋아 여수 사람들은 서대의 무침 얘기만 들어도 침을 삼킬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즐겨요. 즐겨서 이 웃 까만 껍질만 벗기면 됩니다. 막걸리 식초를 하는 거죠. 서대의 무침을 만들 때 막걸리 식초를 꼭 넣어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서대살이 흐물거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옛날 시집 오니까 시어머니가 부뚜막에다 앉혀놓고 막걸리 식초를 부뚜막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찬물에 씻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야지만이 표가 잘 산답니다. 막걸리 식초로 버무린 서대에 갖은 양념과 채소들을 넣은 새콤달콤한 서대의 무침은 잃어버린 입맛을 돋워주는 별미 음식인데요. 거기에 밥을 쓱쓱 비벼 먹어주면 그 맛이 더 일품입니다. 유수지역에서 서대 회 무침을 할 때 막걸리 식초를 넣고 이렇게 무침을 많이 합니다. 막걸리 식초는 그 보통 시판되는 식초에 비해서 그냥 단지 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한 그런 향을 같이 냅니다. 비린내를 잘 잡아주죠. 그래서 보통 막걸리 식초에다가 이 서대회를 살짝 주물렀다가 양념 넣고 같이 이렇게 무침을 해서 먹죠. 막걸리 식초하고 서대회하고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우리 곁으로 찾아온 가을 서대 덕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손길을 움직이는 어머님들. 엄마야 참 맛있어요. 너무 자라도 안 좋고 커도 그리고 엿돌이가 제일 좋아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3단, 3단이 절로 맛있어요. 1단, 2단, 3단이거든요. 1단은 막 완전히 막 개소되고요. 요거에 3단이다 그래요. 3단이 제일로 보통.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에 헹군 서대는 적절한 바람과 햇빛이 있는 곳에서 보통 하루 정도 말리는데요. 특히 말린 서대는 수분이 빠지면서 특유의 감칠맛이 진해지고 식감은 더 쫄깃해져 서대의 깊은 맛이 더욱더 살아납니다. 오늘 같은 날 이른 날씨, 이른 날씨 좀 바람이 좀 불고 이른 날씨가 고기 말리기엔 최고 좋아요. 햇빛만 많이 있다고 해갖고 거기에 잘 맞는 거 아니고 바람이 없으면은 햇빛 있더라도 안 말라요. 들어보면은 이쪽에 지금 우회가 약간 아가미 있는 쪽으로 지금 덜 말랐죠. 약간 꿉꿉하죠. 저 어디 보면은 아가미 있는 쪽이 좀 덜 말랐죠. 그때도 괜찮고 조금 더 말라가지고도 구이로 해도 괜찮아요. 다양한 요리로 우리 식탁을 책임졌던 서대. 하지만 환경이 변하고 갯벌이 줄면서 귀한 생선이 돼버렸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선 서대 양식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서대를 자연산만 이렇게 먹었는데 앞으로는 그 자원이 이렇게 계속 줄어가니까 우리가 인공적으로 새끼를 만들어가지고 양식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나 와 있습니까, 이런 연구는? 지금 국내에서는 그 어미를 이제 키우는 과정, 일부 이제 초기에 그 산란 과정, 거기까지는 이제 연구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생선. 이제는 우리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녀석인 서대. 서대는 최고의 별미를 넘어 계절 진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안 가득 잊지 못할 맛으로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생선, 서대. 우리나라의 이 계절 선물입니다.